네, 천재 2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첫 번째가 A Secret Mentor in the Locker입니다. 라커 속에 비밀스러운 멘토. 거기에 이제 선배들이 써준 편지에 대한 아주 훈훈한 내용이죠. 여러분 학교도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훈훈한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예,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Secret Mentor in the Locker 한번 바로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I felt nervous and worried because I was about to jump into the completely new world. 문장에서 and가 나왔네요. 병렬 구조죠. and 병렬은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이렇게 worried라는 녀석과 nervous 이 둘을 같은 색깔로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럼 앞에 있는 nervous 긴장되는 거하고 worried 걱정되는 것이 둘이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I felt worried, I felt nervous. 둘다 가능한 것이죠. 왜냐? 내가 막 뭐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 about to jump into the completely new world.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 즉,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 걱정되고 초조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ll my best friend and I had hoped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내 제일 친한 친구들과 나, 둘다두 부류의 사람들이 Hope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같은 고등학교를 가기로 희망했습니다. Had PP로 옛날에 이렇게 희망을 했다라고 볼수 있죠. 지금 당장 희망했던 게 아니라 옛날에. 하지만 I was the only one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school. 완전 다른 학교에 가게 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관계사로 이렇게 only one을 꾸며주고 있고요. one이라는 부정 대명사는 앞뒤에 수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난 유일한 한 명이었다. 혹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who,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 다른 학생이 유일한 학생이 되었어요가 되겠죠. 여기 보면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민트색 칠했습니다. 관계사가 뭐겠어요? 그렇죠. 형용사절, 즉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제가 품사하고 동사의 성격 규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OT 수업으로 다 진행을 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Who는 앞에 있는 사람을 선행사로 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되는 유일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까이 보면 원하고 원이 똑같은 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의 원이 아니라 각각 지칭하는 바가 다릅니다. 한번 스크린을 올려놓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원이라는 대명사, PN,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는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person 혹은 student를 뜻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뒤에 있는 거에 보면 one, attend, 어디 어디에 다니다,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라는 뜻의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school이 된 것이죠. 맥락을 전체로 보면 내 친구 대여섯 명하고 내가 다 똑같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다른 학교로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같은 학교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칭하는 대상을 스쿨로 100% 볼수 있고 여기는 뭐 friend라든지 student, person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나온 문장 I was not sure. I was not sure if I could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나는 확실치 않아. was not sure를 하나의 동사로 봤고요. 타동사처럼 무엇을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if는 문장에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해석되는 접속사입니다. 수많은 if를 만약에로 해석하고 가정법이나 조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 지평을 넓혀봅시다. 한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 단어의 뜻에 한 가지 뜻만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학생들 단어 외우라 그러면 매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의어. 한 단어와 여러 뜻이 있는 건데, if는 어느 자리인지를 보는 거야. I was not sure. 난 확실치 않아. 을이 궁금하지 않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if절로 출발하게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접속사로 쓰여졌다 이거죠.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만약 지금처럼 우리가 if를 보고 있다면 같은 의미의 접속사 whether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면서 이 녀석은 명사절을 이끌고 플러스 알파로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거의 퍼펙트하다 기억해 두실 수 있겠죠. If I could adapt, 내가 과연 if I could adapt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다. I was on the phone with my friend till late. 늦게까지 친구와 함께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 얘기는 걱정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여학생 느낌도 나긴 하는데 저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 바뀌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딴 친구들은 다 이 동네에 있는 학교 가는데 멀리 갔단 말이야. 갔더니 나를 아는 애가 없어. 뭐 신선한 출발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남고였어요. 뭐 머리 다 빡빡 깎고 막 정말 재미없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고등학교 좋으세요? 네, 뭐 좋진 않아도 혹은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의 학교니까 어느 순간 이제 다 적응이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그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We talked about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and hardly stop at all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100% 동사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선생님, like가 동사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동사가 앞에 조동사와 함께 나왔죠? 그럼 100% 동사입니다. would be like. 그래서 문장 구조가 고등학교의 삶이 어떨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like의 목적어가 바로 what life 혹은 what 일지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고등학교의 삶이 꿈과 같을지, 고등학교의 삶이 지옥과 같을지, 이렇게 문장을 할 때 like의 목적어가 없고 그 녀석이 what life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좀처럼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문장에 적혀있는 대로 이 부분은 서술형 대비할 만한 내용입니다.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특히 like가 동사처럼 보인다는 면이 이 문장을 꼭 공부해 두셔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잤어요. But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에 I got up late, 늦게 일어났고 큰일 났어. It was late for school. 학교에 또 늦었습니다. Homeroom teacher. Homeroom이라고 하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 homeroom teacher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선생님이 교실에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종이 따르르릉 치면 학생들이 확 나가갖고 라커룸이 어디 있어? 복도에 있지. 그래서 막 짐 챙기고 거기서 뭐 싸우고 뭐 얘기하고 뭐 연애 편지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홈룸이 뭐냐면 선생님들마다 방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역사 선생님이다. 그러면 역사 방인 거야. 그 상태에서 학생들이 들어오죠.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 교실은 우리가 보통 홈룸이라고 하는 건 방이 되는 방 아닙니까? 저기 집이 되는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이 되는 방에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란 말을 homeroom teacher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homeroom teacher looked very strict. 어떻게 보였어요? 매우 엄격하게 보였죠. 제가 엄격하게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격하게 보였다라고 했죠. 이 동사 look이 보다란 뜻이 있는데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 다음에 나와 있는 strict 라는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지 아는 방법은 사전을 찾고 여러분이 외우는 건데 strict는 명사랑 어울리죠. 엄격한 얼굴, 엄격한 목소리, 엄격한 학교 규율처럼 명사랑 어울리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가 바로 이 동사 다음에 나왔을 때 보충 어구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위에 있는 동사가 자동사로 우리는 규명할 수 있고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look은 look at me, 나를 봐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로 해석되고 strict한 상태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엄격해 보였다 혹은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strict를 엄격해 혹은 엄격하게 ly로 붙이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틀렸다 이겁니다. 적어두세요. 부사는 안 됩니다. 부사 불가. 우리 문장 돌아오셔서 looked very strict
여기 보면 strictly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적어두셔야 되겠어요. 자,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니까 부사 자리는 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And all my new classmates looked unfriendly. 또 나왔어요. 보원은 여기도 여기도 모든 내 친구들이 친근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원래 처음 보면 되게 좀 흉측하게 생기기도 했고 좀 쟤는 양아치인가? 이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 얘기지만 선생님 군대 갔을 때요. 처음에 머리를 빡빡하게다가 다 이렇게 군복 입으면 잘 맞지도 않고 그런데 진짜 다들 조폭인 줄 알았어요. 실제 조폭도 있더라고요. 넌 왜 왔니 군대? 물어봤더니 내가 물어본 건 아니고 군대 이제 기간병들이 딱 병제도 할 거 없으니까 너 왜 왔어? 딱 그러면 카드비 3천만 원이요 왔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멋있는 친구들이야. 다음 even worse 더 안 좋은 상황은 I brought a wrong textbook 잘못된 교과서를 가져온 겁니다. 학교 때려쳐야죠 이런 친구라면 교과서가 몇 권 된다고 그걸 잘못했어요. 그리고 I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 수업에 집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내가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퇴각이라고 하나요? 지금 친구 말대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그 하루의 마지막쯤 the homeroom teacher는 assigned each of us a locker 나와 있습니다. assign 동사를 잘 보면요 assign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안에 sign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assign 그러니까 sign을 해주는 거죠. 너 여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할당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할당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각각의 우리에게 락커를 하나씩 하나씩 다 배정해 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약육강식 되면 안 되잖아요.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럼 와! 막 싸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에 하나씩 락커를 배정해 준 겁니다. I got a lock number 13. 난 13이라는 숫자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외국 문화잖아요. 13일의 금요일. 13번째가 되게 불길하고 안 좋다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마치 4자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 어떤 숫자 싫어하죠? 4자랑 뭐 6자 이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3번을 받은 거예요. I have always hated this number. 나는 이 숫자를 항상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머피의 법칙. 완전 망한 데다 망하고 더 망하고 있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I thought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내 생각에 우리 고등학교 삶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왠지 망해가고 있는 거죠. When I opened the locker, 내가 락커를 열었을 때 여기 시체 정도 나오면 쩔겠는데 근데 그건 아니라 작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커버에 적혀있는 단어를 갖고 있는 채. 자, covered written에다가 pp 밑줄 쳐주시고 수동이라고 쓰세요. Written on the cover. Written은 write, wrote, written의 PP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커버 위에 적혀있는 일부 단어가 있는 작은 공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 To an unknown freshman. 알려지지 않은 1학년에게. 의역해서 내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1학년에게 라는 편지였습니다. I felt curious. Okay, to felt 동사 다음에 curious 형용사 나왔어요. 얘는 누굴까요? 또 나왔죠. 보어입니다. 나는 호기심을 느꼈고 I opened the notebook 노트북을 딱 열게 됐습니다. 왜냐면 자기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앉은 아이에게 쫙 열었던 거죠. 열었더니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죠. 훌륭한 내용 나와야 될 테니까 다음. Hello, you must be nervous or worried about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high school, right? 아마 너는 긴장됨이 틀림이 없고 worried about, 걱정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How to survive,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Your first year high school, 고등학교의 첫 번째 해에서 맞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배들이 보내는 그런 마니또 같은 이런 전통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at's how felt on my first day. 그것이 바로 나도 느꼈던 바야. That is exactly how felt in my first day.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내가 첫날 느꼈던 바였어.
So I made this as a final term in English class. 그래서 내 영어 수업의 마지막 학기 프로젝트로 이것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마 기말 과제로 뭐 할 거니 그랬는데 유용하게 우리 후배들을 위한 글을 쓰기 이런 것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도 내지는 이 글의 목적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I hope it wi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 문장에서 make the most of 하게 되면 최대한 만들어내다,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것을 얻어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데요. The most는 최대한이라는 뜻이잖아. 제일 많은 거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길 도와주길 바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이 편지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질문 Top 4 tips. 네 가지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Get enough sleep. 충분히 자라. If you do, 그러면 you can stay fully awake and concentrate better in class. 나와 있죠. 100% 동사 can이라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can stay가 뒤에 보면 awake라는 보호가 또 나왔어요. 우리 보호는 빨간색으로 찍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 awake는 깨우다라는 동사에 어를 붙였지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로 and 병렬 concentrate 동사 원형과 stay 이 둘을 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자라 그렇게 잘 수 있으면 아마 계속 깨어있을 것이고 수업 시간에도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충고입니다. Learn to say no. 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Yes, yes, yes 하지 말고 no, no, no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뭐 사실 no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 선배들이 와서 뭐라 그랬을 때 아니요 라고 하기 힘든 것처럼 learn to say no 라고 적혀 있습니다. Sometimes thing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Things는 문장에서 어떤 사물들 어떤 상황들이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별표치고 있는 이 things가 문장의 주어인데 적어두세요. 상황들 내지는 세상만사 때때로 어떤 일들은 너를 계속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아줄 거야. 선생님이 동사의 성격 규명할 때 keep이라는 동사가 지키다라는 뜻도 있고 뒤에 형용사 와서 보호를 받는 이 형식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keep이라는 동사가 금지류 동사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랑 비슷하냐면 prevent처럼 혹은 prohibit처럼 목적어와 from ing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목적어 ing 로부터 막아버리고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거니까 이 문장에선 목적어가 바로 you 이고요 ing는 focusing 집중하기 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집중하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일들이 너를 집중 못하게 막기도 해 라고 적혀 있다고요. But 하지만 you have to learn to say no. 그것들에게 no 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댐이 누구겠어요? 바로 똑같은 things 요거랑 같은 색깔이죠. To be a successful student.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부사적인용법 여기 설명되어 있죠. 자, 부사적인용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요 자리에 to be가 붙었는데 to be가 앞에 있는 댐을 꾸며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이 가장 많은 겁니다. 선생님 부정사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잡아줄게. 투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말이야. 정해지지 않은 말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뭐하기 위해서다. 인정? 그러니까 투부정사 딱 나오잖아.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해봐. 그리고 안 되잖아. 다른 뜻으로 찾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장 ask question 세 번째 팁이죠. 질문을 해라. Confucius once said, 공자님께서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man who asks a question food for a minute, but the man who does not ask it food for life. 자, 우리 공자님,
원래 성함이 콩푸이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꿨을 때 Confucius라고 명사로 쓰는 겁니다. 공자님이 한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라고 했느냐? 민트로 설명하는 사람이죠. 질문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1분 동안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 저 뭐예요? 그럼 애들이 아 뭐야 저런 거 질문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막 그러면 어 병신아 막 이런 경우 있죠. 예, 이거는 뭐 제 개인 방송에 또 욕 좀 해도 돼요. 예,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병신아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데 but the man does not ask 질문하지 않는 애는 as a fool for life 평생에 걸친 바보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되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질문을 안 하고 꽁 하고 있으면 평생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아 좀 바보 되다 모르겠다 선생님 그거 잘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일로 선생님이 아 맞다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그거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질문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이 문장 냈고요. 공자님의 말씀을 딱 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 했고요. 네 번째는 remain humble 나왔습니다. remain 다음에 보어 또 나왔어요. humble and open-minded 병렬구조로 나와서 뒤에 형용사와 앞에 있는 형용사를 나왔죠. humble이라는 단어는 humble 형용사로 겸손한인데 또한 비천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비천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언어지만 꼭 비천한 막 뭐 썩어있는 바보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겸손해라. 그리고 open-minded 포용력이 있어라. 마음이 열려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When someone gives you advice, 누군가 너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 listen to it, 그걸 듣고 follow it, it makes sense. 만약 그것이 말이 된다면 잘 듣고 그걸 따라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똥꼬집을 부리기 쉽잖아요. 안 할 거야! 라고 하게 되고 난 중학교 달라 니네랑 나 그때 잘 나갔어!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잘 따라가고 오케이 인정! 알았어 내가 잘 따라갈게 요런 식으로 잘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Show your true colors. When I started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I was caught up in popularity contest 나는 인기 경쟁에 몰두했다. 인기 경쟁 실제로 있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중학교 다니다 보면 막 인기 있게 막 회장님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좀 친구도 좀 많고 누군가 야 농구할래? 와라라라 가고 이런 게 좋죠. 어떤 친구가 농구할래? 그럼 갑자기 농구공이 나한테 날라오고 이거보다는 그치? 아무래도 막 인기 왕따가 되지 않는 거는 가장 안전한 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하러 갔는데 아주 빠져 막 이런 얘기 듣는 거보다는 야 빨리 와 축구해야 돼 완전 다르죠. 그죠? I often spend all my pocket money buying snake for my classmates. 이 글 쓴 사람이 빵셔틀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spend란 동사에다가 초록을 칠했고 buying이라는 거에다가도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니까 여기 아래 적혀있네요. spend 시간 ing 혹은 spend money ing입니다. 뭐뭐 하는 데에 쓰다. snacks 간식을 사는데 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환심을 사고 좋은 느낌에 좋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과자도 쏘고 빵도 쏘고 사탕도 쏘고 했다는 것이죠.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쿨한 키드와 함께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보라색으로 칠하는 영권 선생님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쿨한 아이들, 멋진 아이들 있잖아. 어떤 애들이지? 고속버스 타고 가면 맨 뒤에 쫙 앉아있는 애들, 잘 나가는 애들. 그죠? 뭐, 페북에 뭐,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그치? 번호 따고 싶은 애들. 걔들과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종종 행동했습니다. I acted as if, 마치, a world kind of person they wanted them to be.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아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거죠. 문장에서 as if는 보라색으로 칠했는데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니까 먼저 칠했고 이 다음에는 가정법의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는 좋은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나 구문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 분홍색으로 적고 있는 이 문장은 아예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분석해드리죠. 자, 외우기 전에 분석을 좀 해봐야죠. 투부정사는 좀 이따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넘버 2고요. As if라는 게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네가 내 엄마처럼 얘기하네? 엄마가 아닌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야, 네가 마치 뭐 대학 간 것처럼 말하는구나. 대학을 안 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재용 아저씨한테 당신이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말하는군요. 아, 전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as if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법을 쓴다면 뒷문장에 시제를 좀 바꿔주고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겨야 돼요. I라고 주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는 am을 쓰거나 was를 써야죠. 근데 왜 were이라고 썼을까? I were 처음 들어봐야 돼요.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일부러 문법을 파괴시켰습니다. 뭐라고요? 문법 파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과 좀 다른 형태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어떤 사실 반대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네가,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 그들이, 즉 쿨한 아이들이 want me to,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쿨한 애들, 야, 너 돈 있냐? 나 부자야. 그래? 너 저기 좀 람보르기니 사올 수 있어? 그래, 람보르기니 사올게. 그래서 막 열대 사다 주는 거. 응? 야, 돈 많고, 야, 씨, 멋있는데, 야, 피자 한번 사. 와, 피자 한번 전교생 한번 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돈 다 썼다고. 그래서 풍비 막상 난 거죠. 그죠? 비트코인 손대고 막 그렇게 난리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됐으면 좋겠던 사람, 이렇게 문장이 돼서 여기 as if 이후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여기에는 비동사의 보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어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person, 이 녀석을 선행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who나 whom이 생략됐다. 그래서 who나 whom은 여기서는 복격이라고 보는데요, 관계대명사 복격은 고등학교 영역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문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알아만 둡시다. 이 자리에 있었던 보어를 대신 선행사로 person이라는 녀석으로 보았다. 아시겠죠? I was afraid to show my true self. 내 진정한 자아를 보여주는데 두려웠습니다. 왜? 걔들이 나의 정체를 알고 내가 소심쟁이인 걸 알게 되면,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떠날 테니까. However, it did not take long to learn that all the effort was useless. 그러한 노력 따위가 유용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은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take란 동사는 어떤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이라서 밑줄 친 long은 긴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take long, 근데 not이니까 오래 걸리지 않았다가 됩니다. 뭐 하는데? 모든 그런 노력들이 헛수고였다는 점. 즉, 그 아이들이 나를 진정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나한테 투사한 거죠. 내가 됐으면 좋겠다. 야, 너 약간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돈 실제 많지 않아. 너 임마 노래도 잘하고 뭐 잘했으면 좋겠어. 난 못해.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나거든. 어떻게 바꿔요? 그쵸?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When I was in the hospital for 2 weeks, 내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왠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뭐 자살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Now what of the kids? 그 친구들. 내가 그렇게 인상을 주고자 했던, 같이 함께 해요 했던 그 친구들은 한 번도 나를 방문해 주지 않았어요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그 cool kid, 무식이도 있잖아. 그 시키들은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나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야. 선생님, 왔다는데요? 여기 낫이 붙었잖아. 그치?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죠. 놀랍게도 내가 좀처럼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I had barely talked to.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그런 두 조용한 소년이, 즉 조용했던 남자애들이 와서는 나를 힘내라 하고 갔어요. 이게 고마운 거죠. 그치? 중간에 barely는 bear가 원래 비어있는 혹은 옷을 벗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란 뜻인데 ly 붙어서 부사가 됐거든요. 좀처럼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옆에 있고 뭐 뒤에 앉아있고 그래서 안녕?
안녕 뭐 이런 애인데 걔들이 갑자기 와갖고 힘내 하고 갔다는 겁니다.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이 상황에서 내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됐죠.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not no good. 어떤 사람이 되는 척 하는 거죠. Pretend to be someone else. 여기서는 다른 누군가란 뜻이 someone else입니다. 그것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do라는 동사가 io와 do를 받는 사형식 동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do me a good 그럼 나에게 좋게 해주는 거예요. do me no good 그러면 좋은 짓을 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does you no good 너에게는 그다지 좋은 일이 되지 않아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누군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It's better to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And show your true colors. 진정한 너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가 됐죠. 뒤에 있는 녀석은 and 병렬로 show하고 걸리는 녀석을 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and 다음에 show는 앞에 있는 be랑 같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고 너 자신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